4회 초까지 7대0으로 야구 월드가 앞선 가운데 반격이 필요한 디펜스원의 4회말 공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2번 전승호 선수의 타석 타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목탁 소리 변화구를 툭 갖다 쳤는데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좌안이 됩니다. 아, 발목이 안 좋은가 봅니다. 최재천 대주자로 교체됩니다. 야잘잘 박선호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이격수가 대시하여 2루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송구 세이브 됩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야구월드 내야진입니다. 나풀 유명훈 선수의 타석 투수 땅볼 투수가 잡아 2루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송구 더블이 됩니다. 결국 더블을 만들어내고 유쾌한 세리머니를 하는 야구 월드팀입니다. 디펜스원의 포수가 최재천 선수로 교체되고 교체 첫 타석에 김복곤 선수입니다. 투 땅에 자빠지고 맙니다. 언더토스로 원아웃을 만들고 다시 어깨뽕이 힘껏 올라간 강은규 투수입니다. 몸에 맞는 볼로 주자를 내보내고 민망함에 괜히 로진을 만지작만지작 쳐봅니다. 주자 뜁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이야 아웃 타이밍인데 기가 막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에 세이브 됩니다. 잡아당긴 볼 2루수가 안전하게 포구하여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을 만듭니다. 3루 강습 부드럽게 포구하여 1루 송구 3땅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앵그리버드 강은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짧은 타구 유격수가 대시하여 1루 송구 아 이게 뭔가요? 정말 대체불가 캐릭터 강은규 선수입니다. 7번 은치원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131km의 바깥쪽 패스트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장비빨 조현상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개의 패스트볼에 이은 뚝 떨어진 슬라이드에 3진을 당해 더가웃으로 들어가고 복수를 하러 조용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히트! 바깥쪽 패스트볼을 받아쳐 깔끔한 저항을 만드는 조용혁 선수입니다. 교체 첫 타석 김영찬 선수입니다. 3루 땅볼 3루수가 대시하여 숏바운드로 잘 잡고 역동작에서 송구 캬 그림 나오는데요. 아 놓치고 맙니다. 이 틈을 타 두 명의 주자가 들어와 점수가 7대1로 됩니다. 강윤규 선수에게 까불지 말라고 뒤통수를 당겨갈기는 디펜스원 단장님입니다. 팀원 가족의 여성분이 잘하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2루 견제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2루 견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사례 한번 다시 볼까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이야 134km의 볼에 다시 파울 됩니다. 5 4 3 2 1
막힌 페스티벌에 다시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맹활약의 이태양 선수에 타서 아 강은규 투수 벽을 느낀 감독님이 강은규 투수를 내리고 나풀 윤명훈 선수로 투수를 교체합니다. 선출 장준희 선수의 타서 기사띕니다. 호수의 강력한 송구 아 볼이 빠지며 주자를 3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1루 땅볼 온몸으로 막아놓고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 되지만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뚝배기 한 대 맞고 1루에 진루하는 초한욱 선수. 팔도시 김승건 선수의 타서 83km의 변화구를 그냥 지켜봅니다. 흘러가는 볼에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개의 변화구에 이은 114km의 싱커성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내는 윤명근 투수입니다. 아 68km의 느린 변화구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도 완벽한데요. 더 느린 볼을 던져봤지만 엉덩이를 맞춰 투자를 내보내고 8번 김보곤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히트. 118km의 패스트볼을 받아서 깔끔한 중앙으로 주자를 불러들이고 포효하는 김보곤 선수입니다. 강팀들만 모아놓은 대회 결승전에서 안타와 타점을 올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큰 바운드 이루스가 잡아 언더토스하여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6회 말 최재천 선수의 타석입니다. 88km의 느린 커브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높은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복수를 하러 타석에 들어오는 야잘잘 박선호 선수입니다. 히트. 바깥쪽 패스트볼을 제대로 밀어칩니다. 이야 박선호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외야에 놓고 뜬 볼 좌풀로 투아웃입니다. 이루스가 보고하여 2루의 송구에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1점만 봅시다. 1점 오케이, 1점 대세대 박팔뚝 박승현 선수가 선두타자로 나옵니다. 이야 강약 조절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히트. 패스트볼을 받아쳤는데 쉽지 않은 볼을 잡아내는 강은규 선수입니다. 느린 볼을 참지 못하고 건드려 두 땅으로 투아웃입니다. 아 느린 변화구에 허벅지를 한 대 맞고 맙니다. 선출 장준희 선수의 타석. 이야 저 볼은 완전히 마구인데요. 이야 60.6km의 볼을 건드려봤지만 3풀로 3아웃이 됩니다. 7회 말 마지막 이닝까지 놀라운 이태영 투수입니다. 밀린 타구 이루수가 보고하여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장비빨 조윤상 선수의 타석 3루 땅볼 아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송구 세이비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조윤상 선수입니다. 찬스를 이어가야 할 텐데요. 황희경 선수의 타석 인코스의 원스트라이크 아 타임을 안 받아준 것보다 조금 낫지 않았냐고 어필을 해봅니다. 결정구는 아 조금 낮았다는 판정입니다. 아쉬워하는 이태영 선수 하나를 커트합니다. 스윙 상진.
코스 베스트 볼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만 남긴 채 김기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경기장 가장 깊숙한 곳에 떨어지는 중얼 유루타로 추격의 1타점을 만드는 김기태 선수입니다. 오늘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돈아풀 손흥민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아, 이게 중풀이 되어 3아웃이 되고 맙니다. 수도권 강팀 초청 2022 4명목 클럽 수도권 선출부 우승의 영광은 야구월드가 차지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아, 근데 저 6m 사다리에서 떨어져 무릎 다쳐 수술하고 사다리도 부러졌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태형이지? 제 태형이지? 아, 골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반하던데? 아, 저걸 어떻게 잘해요. 저 사실 야구월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색깔이 너무 확실합니다. 뛰고 치고 달리고 맞고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나이가 있어서 저렇게 못해요. 색깔이 다른데 아무튼 야구월드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한번 역전해 볼게요.